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. 네, 뉴욕 증시 금요일장은 일단 연준의 빅컷 이후 조금은 숨 고르게 나서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은데요. 연준의 빅컷이 있은 이후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두 명의 이사의 판단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. 월러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11월에도 빅컷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던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? 네, FOMC가 끝나고 연준 이사들이 드디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우선 시장의 관심이 컸던 게 연준의 살상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였죠. 그가 매파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최근 들어 비둘기 정책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는 이번 FOMC에서 빅컷을 지지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8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지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연준이 물가 증거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최근 4개월간 1.8%로 나타났고 이는 연준의 목표 수준인 2%를 입돌렸던 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. 파월 의장과 달리 그는 고용시장 둔화보다는 인플레가 이미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대략적인 금리는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호 밝힌 것입니다. 특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너무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소비자는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부합을 담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. 원래 이사는 특히 지표가 계속 약하다면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11월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. 물론 그는 기본 시나리오로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각각 0.25%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매파인 그가 여전히 빅컷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시장은 11월 빅컷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원로 발언이 나오면서 페드워치에서 빅컷 가능성은 50%를 웃돌았습니다. 네, 월러 이사의 발언을 소화한 시장 계속해서 11월 빅컷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요. 또 다른 연준 내의 매파 이사죠. 보우먼 이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빅컷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강경한 목소리, 조금은 제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나서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미사일 보우먼 이사는 9월 FOMC에서 유일하게 빅컷에 반대한 이사죠. 그는 이번 FOMC의 큰 정책 행보가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 보우먼 이사는 여전히 인플레 반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는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2%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소비자 지출 데이터, 특히 소비자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신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 PCE 물가는 여전히 2%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자칫 연준이 지나치게 성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고 미국 경제가 더욱 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. 보우먼 이사가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면 연준이 향후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FOMC 결정이 꼭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네, 시장은 이처럼 당분간 이사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가 탄탄한지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. 탄탄한지 알려면 지표를 봐야겠죠. 이번 주 어떤 지표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? 네, 지난주 목요일 실업당 청구건 수가 4개월 만에 가장 적게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듯이 일단 금리가 0.5%BP 내려간 만큼 향후 상당히 탄탄한 신호가 계속 나올지 시장은 집중할 것입니다. 오늘 한국 시간 오늘 저녁이죠. S&P 글로벌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. 최근에 성장 지표의 시장에 관한 초점이 커지다 보니 요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표죠.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, 특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확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 26일에는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확산치가 나옵니다. 앞서 잠정치는 2.9%로 나왔죠. 속도치 2.3% 대비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. 확정치가 2.9%보다 속도 낮아지더라도 1분기 1.4%보다는 높은 수치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은 이제 3분기 지표에 보다 집중하고 있죠.
그리고 27일에는 PCE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. 원로 이사 말대로 3개월 PCE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%대를 밑도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차질이 생긴다면 향후 금리 인하 개중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물론 드러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. 일단 월가는 근원 PCE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.15%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연준 목표인 연율 기준 2%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. 오히려 물가 둔화가 너무 빨라져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떤 지표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지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